1교시 후반부에서 조금 그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트렌트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제1의 공의회였었죠. 카톨릭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공의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1500년대가 넘어서면 정말 카톨릭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프로테스탄트로 넘어가게 되고,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전쟁까지 30년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이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제기가 됩니다. 1545년서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공의회가 이탈리아 북부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그 종교개혁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카톨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프로테스탄트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카톨릭 예술, 즉 회화와 조각을 통해서 그 새로움을 보여주자.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카톨릭의 성지 로마의 그 도시와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술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1500년대 후반서부터 1600년대 위대한 로마로 버전이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이러한 그 장식들이 없어지고 조각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 독일 쪽은 청각 예술이 더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독일에서 위대한 작곡가들이 나온 이유가 이거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얘기합니다. 이탈리아가 훌륭한 화가와 예술가들이 나온 반면에 독일에서는 그 이러한 그 영향으로 청각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로코코 시대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 이 메넨 지역 주변의 교회 보면 또 엄청나게 또 화려해집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를 미술사에서 이제 가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어떻게 그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고 대응할 것이냐.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죠. 자, 이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자, 예수회죠. 이제 국내에도 보면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 서강대학교죠. 자, 예수회가 등장합니다. 아주 뛰어난, 그리고 리더십이 매우 강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뭔가 전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원래 이 스페인 티레네 팜플로냐에 있는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다가 병상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예수회를 갖다가 만들면서 교황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반종교개혁의 리더가 됩니다. 자, 군대식이죠, 완전히. 그리고 젊은 그 이들을 갖다가 계몽시켜야 된다고 해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이 그 팜플로냐 전투에서 저렇게 병상에서 누워있던 로욜라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죠. 자, 예수회가 창립이 되고요. 그 예수회의 이 창립은 새로운 교회 건축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교회의 그 평면 형식은 바실리카라는 평면을 토대로 해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바실리카 평면은 그 네이브가 있고 양쪽에 복도, 아일이 있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 옆에 보는 이 평면이, 바실리카 평면이 이제 발전이 돼서 십자가 형태로 진화된 거죠. 앱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앱스에 이렇게 똑똑하고 튀어나온 것은 성물을 보관하거나 해서 이 그
저 성당을 갔다가 순례를 할 때 이곳에서 신심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그렇든 간에 하여튼 이쪽은 아일이 있습니다. 가운데 신도들이 하는 네이브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교회 건축의 프로토타입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아일이 없어집니다. 이 복도가 없어지고 복도에 있는 이 공간들이 전부 다 소채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소채플은 카톨릭의 종교적인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인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동기가 부여된 그런 예배 공간으로 다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입구에서 보게 되면 오직 이 공간만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양쪽에 산만한 복도가 없고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시선은 가운데로 집중이 되게 되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응집된 종교적 카톨릭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이런 평면을 바로 이 그 로욜라가 제시를 합니다. 예수의 교회의 하나의 새로운 전형이 됩니다. 자, 이 평면을 로마에서 몇 군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일제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이렇게 그 믿는 분들은 로마에 가서 이 예수의 본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더처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수도원을 얘기할 때 모 수도원이 있고 시스터 수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매 수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도원이 모 수도원이 있고 자매 수도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회가 그 총 본산을 이루는 그 성당이 로마 한가운데 있습니다. 일제수교회죠. 이제 일제수교회로 가봅니다. 자, 일제수교회 표면에요. 이 종교개혁이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건물의 외관을 아주 평범하게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러한 사치스러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간결하게 그 건물을 짓는 대신에 내부는 드라마틱하게 바꿉니다. 이제 그 특징이 예수의 그 성당의 특징인데요. 자, 내부를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천장과 그 다음에 양쪽에 이 그 수많은 이 장식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화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화는 올려다 보면 끝없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듯한 이런 환영 효과, 일루전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일제수 교회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요 긴 거울이 있죠. 이 긴 거울을 왜 놨느냐면 요 앞에서 긴 거울을 보게 되면 이 천장이 다 보입니다. 이게 요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야, 이 천장합니다. 우리가 투시도라는 것은 투시도의 목적은 사람이 눈으로 본 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사진기처럼 그려내는데 원래 원근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랬었죠. 그런데 바로크에 오게 되면 그 원근법이 가짜의 세계, 환영의 세계를 갖다가 북돋우는 기법으로 바뀝니다. 지금 원근법이 천장에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저 천장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하늘들을 올려다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 그 교회의 천장은 단순히 약간 라운드된 2차원이죠. 2차원인데 3차원적인 저런 환영의 효과를 자아내면서 이곳에 오게 되면 오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도 카톨릭이야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그 시대가 로마 바로크의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입구에 서쪽에서 이제 서쪽 입구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네이브가 없다. 네이브가 없고 오직 가운데로 중앙 집중형으로 투사가 되는데요. 특히 천정화가 1, 2로 구성이 되고 양측에 이런 그 가보죠.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여기는 이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그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수 교회 말고 판테온 근처에 가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천장을 올려다본 겁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저 가운데 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잘못됐네요. 자, 요게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천상의 계시를 받고 올라가는 2차원인데 끝없이 3차원으로 무한공간으로 나아가는 이런 환영효과를 자아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림이나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주변에 수많은 그 조각들에 의해서 혹은 회화적 그런 기법에 의해서 여백이 없이 엄청난 화려한 장식들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르네상스가 아주 단정하고 고요했다고 한다면 바로크는 이렇게 점점 복잡게로 나갑니다. 이 바로크가 더 복잡하게 더 극한까지 간 게 바로 로코코죠. 자,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공간들이 이 그 천장화의 무한 공간에 그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 포조라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크 책에 보게 되면 바로크를 다룬 그 이런 국내에서 번역서라든지 원서를 보게 되면 안드레아 포조가 그린 천장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안드레아 포조에 의해서 이제 교회 공간은 천상의 세계를 갖다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담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럼 바로크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크. 바로크는 원래 이제 항상 그 이러한 그 예술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대가 한참 지난 뒤에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딱 이 시기를 책에서 바로크라고 한다 하면 그걸 다 따라서 하게 되죠. 자, 이 바로크는 이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주는 동그란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안에서 잡히는 진주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울퉁불퉁. 그래서 우리가 이그러진 진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 예술 작품을 보니까 기하학의 완결성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예술을 1600년대에서부터 한 1720년 정도까지를 바로크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크 시대의 이 회화와 조각 건축은 한 몸뚱아리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화에서는 바로크 회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건축에서 바로크 건축의 특징은 뭔가? 그것을 조금 유념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중세가 이 끝나는 시점을 1400년대라고 보고요, 보통. 이 르네상스가 계략적으로 1400년대에 이제 그 초기 르네상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스팽글러라는 위대한 그런 사상가가 항상 모든 그 만물의 세계는 생성과 소멸 과정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리고 어떠한 예술 사조는 반드시 전성기가 있다. 쇠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르네상스의 최전성기는 1490년서부터 1520년, 30년을 봅니다. 보통 전성기를 30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리스 양식도 똑같습니다. 그리스 양식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무찌르고 아테네가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BC 450년서부터 420년 요 사이를 그리스 전성기라고 보고 이때 가장 완결성을 갖춘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르네상스도 1490년서부터 1520년 그런데 1520년이 어떤 해냐? 바로 라파엘로가 죽는 해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죽는 해서부터를 우리가 1600년대까지를 마니에리즘 시대, 매너리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너리즘은 후반기에 나옵니다만 점점 어떻게 돼요?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형식들이 깨지는 시기라고 보면 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 1490년에서 1520년 이 사이에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변화, 세계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문명의 본질이 바뀐다. 즉,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 이제 어느 누구나 글자를 알면 책을 볼 수 있는 지식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절대 권력이 사라지게 되죠.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사제가 앞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문자를 알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1450년서부터 1500년 사이에 엄청난 책이 발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으로 보면 반종교개혁 운동,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한 운동들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식스투스 그 5세에 의해서 로마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크의 예술의 특징은 르네상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예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미입니다. 형식미는 예술 작품을 만들 때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형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심메트리, 대칭. 대칭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가 나오죠. 수학적 비례와 균형감이 넘치는 예술이 그리스 로마 예술의 본질이었었고 그것을 이어받은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늘 초상화를 그릴 때 삼각구도를 이용합니다. 삼각구도를 이용을 해서 삼각형 내에 인물들을 전부 다 포진을 시키죠. 삼각구도는 가장 안정적인 구도죠. 자, 이러한 형식이 바로크에 와서는 이제 깨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깨지느냐?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 비례보다는 동적인 변화, 대단히 역동적인 움직임이 강한 그런 그 역동성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갖다가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뭐 많은 그 미술 관련 책에서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합니다만 그 르네상스 시대 때의 대표적인 미켈란젤로의 대다비드와 그 다음에 바로크 건축의 위대한 천재인 베르니니의 다비드를 서로 비교해 보면 두 시대의 그 특징은 그대로 노출이 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조각이 그 그리스 로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시대. 그래서 고전 시대는 형식미가 강조가 됐던 시대다. 이성의 시대다. 그래서 이 다비드상이라든지 혹은 옆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를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고 구도를 보면 그대로 수직구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예술로 가면 활처럼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조각이 진입해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몸을 엉켜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엉켜붙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조각 작품이 그냥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서 대중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어떤 감정을, 스토리를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는 스토리텔링이 개입이 됐다는 얘기죠. 스토리텔링, 강력한 스토리텔링은 봐라, 로마 캐톨릭이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 예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와 같이 바로크 예술은 정적인 세계보다도 동적인 세계로 진군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왔던 이 작품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자, 요 작품은 지안 볼로냐의 사비니 여인의 약탈입니다. 사비니 여인의 약탈은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작품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이 조각을 보면 정말 역동적이죠. 손을 딱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여인의 입을 보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로마가 처음 건국할 때 남자들로, 군인들로 구성이 된 나머지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결혼할 대상자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인접한 그 도시인 사비니를 공격을 하죠. 사비니를 공격을 해서 여인들을 겁탈을 해서 이제 그 겁탈한 여인을 로마 병사의 아내로 맡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담긴, 그래서 사비니 여인의 약탈당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그 클라이맥스의 순간을 갖다가
묘사를 하면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에서 보죠. 어떻게 돌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딱 보면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사빈 여인의 약탈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드러내게 되죠. 자, 역동적이다. 바로크는 역동적인 세계다. 자,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사빈의 여인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니콜라 푸생의 작품인데요. 자, 이 푸생이 그린 이 사빈 여인의 약탈에 이 나오는 이 모습도 방금 전에 지안 볼로냐가 조각한 조각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그대로 서 있어서 그냥 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투를 하는, 약탈당하는 그 순간을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다른 사빈이 여인의 중재입니다. 이번에는 또 주제가 뒤에 단어가 달라졌어요. 약탈이 아니라 중재입니다. 얼마 후에 사빈이가 그냥 있겠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의 딸을 갖다가 허탈을 당했는데 얼마 후에 이 정비를 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사빈이가 로마를 공격합니다. 어떤 순간이 벌어지느냐. 이 밑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로마 병사와 결혼을 해서 강제로 결혼당해서 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옛날 가족들입니다. 한쪽은 현재의 가족들이에요. 로마. 가운데 사빈 여인이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저쪽은 아버지고 이쪽은 남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마 그러면서 중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자, 이런 모습들과 연관된 주제가 바로 사빈이의 약탈인데 지안 볼로냐는 그것을 돌로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냈다. 자, 이 그 사빈이 여인의 약탈의 이 진품은 아카데미 미술관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요. 이거는 모조품입니다. 자, 여기에 피렌체의 가장 중요한 시네오리아 광장의 세 개의 그 아치를 지닌 요 건물, 요 안에 모여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코시모 메디치가 비가 올 때 이곳에서 그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 조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을 그 공간에서 올려다 보면 바로크 예술의 그 진위가 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안 볼로냐는 1600년대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1520년과 1600 사이 바로 매너리즘 시대의 조각가입니다. 자, 예술이 이제 1500년대 라팔로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이 작품입니다. 넘어가죠. 야. 자, 이 시뇨리아 광장 말씀을 드렸고, 야, 지안 볼로냐입니다. 연도를 보면 1528년도에 태어나서, 29년도에 태어나서 1608년도, 즉 바로크라는 역사적인 기준을 세울 때 1600년대를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 살다간 지안 볼로냐의 조각을 보면 이제 루브르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지안 볼로냐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경박스럽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크 조각을 봤을 때 손을 펼치고 있으면 바로크라고 봐도 좋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손을 펼치고 있죠. 아까 지안 볼로냐의 사빈의 약탈도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을 펼친다는 얘기는 손짓을 한다는 얘기는 감정의 표현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나보나 광장입니다. 요게 이제 원형으로 된 게 43m의 원형을 지닌 판테온이고요. 판테온에서 약간만 한 5분 정도 걸으면 긴 광장이 나오죠. 이 긴 광장은 원래 로마 시대 때 대전차 경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코바디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대전차 경기장이었으나 대전차 경기장이 로마 시대 이후에 없어지면서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보나 광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자,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탑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오벨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오벨리스크 밑에 조각물들이 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보나 광장이고 이 분수가 있고 여기에 오벨리스크 아래 조각들이 있죠. 이 공간을 누가 그 조각을 했느냐 하면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천재 베르니니가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그 바로크 시대에는 컨셉이 축제의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 분수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절점, 즉 도로가 만나는 광장의 제일 가운데에 그동안 쓰러져 있던 때는 또는 땅속에 묻혀있던
오벨리스크가 다시 그 곧바로 세워져서 오벨리스크 끝에는 십자가가 매달려지게 되죠. 도시 곳곳을 갖다가 회박시켜서 과거 로마 시대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게 그 로마 카톨릭의 1600년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작품 베르니니죠. 이제 주제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크는 위대한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베르니니가 있고 오늘날 로마를 여행하면 수많은 베르니니의 작품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을 펼치고 있죠. 역시 바로크의 그런 자 여기는 여기가 포폴로 광장입니다. 이 포폴로 광장은 왜 유명하냐면 로마의 그 저 게테의 이탈리아 여행을 보면 게테가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입을 할 때 포폴로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포폴로 광장은 수많은 로마를 갔다가 여행하는 순례객들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입니다. 자, 이 포폴로 광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타원형 광장이 있고 여기서 쭉 도로가 나가죠. 이제 코로소 거리도 있고 그래서 게테의 책을 보면 코로소 거리에서 머머문 얘기가 쭉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로를 보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바로크적 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타원이고 이건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이죠. 이것도 타원입니다. 타원하면 무조건 바로크다. 우리가 바로크는 이그러진 진주라고 얘기했죠. 원을 찌그러뜨리면 뭐가 돼요? 타원이 되고 원은 정적이지만 타원은 장축 방향으로 운동감을 가지고 있죠. 삼성의 심볼처럼. 자, 이 1600년대서부터 집중적으로 타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이집트의 신전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거대한 석재 조형물이었었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배에 실어서 가져오게 되면서 이 오벨리스크가 바로 도시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를 위대한 로마로 도시 계획을 바꾼 사람은 바로 식스투스 5세입니다. 로마 교황이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다시 세움으로써 이 그동안 아비뇽의 유수를 겪었던 그런 치욕을 몰아내자 라고 해서 자기 옆에 브라만테를 앉힌 것처럼 식스투스 5세도 역시 자기 밑에 폰타나라는 건축가를 앉혀서 로마를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 식스투스 5세가 통치했던 시절이 1585년서부터 1599년 14년인데요. 자, 이 사람이 한 로마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586년 식스투스 5세는 카톨릭의 수도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건축가인 도메니크 폰타나를 기용을 하게 된다. 항상 1800년대 이전까지 그 왕조 시대 혹은 종교 시대에는 반드시 건축가가 통치자에 제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도메니코 폰타나를 통해서 로마를 새로운 도시로 바꿉니다. 곳곳에 분수대를 만든다. 곳곳에 오벨리스크를 다시 세운다. 도로는 축을 강조한다. 축이라는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얘기한다. 자, 지금 여기에 그 새롭게 도로가 나옵니다. 마치 이 도시 계획은 뭐와 똑같았냐면 1860년, 70년서부터 파리가 오스만이라는 시장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의 지시를 받은 오스만에 의해서 파리가 재건 도로망이 재구축되듯이 역시 폰타나에 의해서 이 도로가 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도로들이 전부 다 직선으로 다시 재구축이 됩니다. 이 도로들이 바로 1590년대 재구축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결절점, 광장이라든지
합류되는 지점에다가 바로 그동안 그, 저, 폐풍처럼 나뒹굴었던 오벨리스크들을 갖다가 다시 세우게 되죠. 여기가 바로 그 로마로 들어서는 입구, 포폴로 광장입니다. 여기에 콜로세움이 있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 봅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바로 빨간 선이 새롭게 구획되는 도로망입니다. 자, 여기 포폴로 광장에서 대각선으로 쭉 방사형으로 빠지죠. 바로크 도시계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기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이 이제 나보나 광장이 되겠죠. 7번이 판테온이 되겠고요. 여기가 로마로 들어오는 포폴로 광장이 됩니다. 자, 포폴로 광장에도 판테온 앞에도 또 뭐 나보나 광장에도 성베드로 성당에도 전부 다 오벨리스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포폴로 광장에 이제 오벨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 광장인 성베드로 성당의 앞에 있는 광장에도 오벨리스크가 들어서 있죠. 자,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문 앞에 있던 조형물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 로마 시대 때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세워서 그 끝에다가 기독교 국가인 십자가를 갖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달아서 도시 공간에 세우는. 그래서 이 성베드로 성당이 1506년도 브라만테이에서 처음으로 도면이 나오죠. 근데 이 도면이 바로 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라파엘로가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미켈란젤로까지 또 베르니니까지 넘어가서 완공되는데 100년 이상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 성베드로 성당이 있던 이 장소는 원래는 역시 대전차 경기장이 있던 곳입니다. 대전차 경기장. 대전차 경기장 요 한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오벨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00년대 이후에 성베드로 성당을 다시 구축하면서 광장을 타원형으로 만들고 여기 있던 오벨리스크들을 요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옮겨와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옮기는 장면이고요. 자, 근데 이 광장이 타원입니다. 베르니니가 이 타원형 광장을 설계하는데 이 타원형 컨셉이 뭐냐면 이 앞부분이 성 베드로 성당이죠. 바로 피에트로, 베드로가 그 순교한 바로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죠. 많은 그 카톨릭 신도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 와서 마지막 순례를 마칩니다. 그럴 때 성 베드로 성당에 품에 안긴다. 우리가 품에 안긴다 할 때 팔을 벌리면 타원이 되죠. 이제 그런 컨셉도 가지고 있고 뭐 열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베르니니가 원래 추구했던 것은 품에 안긴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도로를 일직선으로 냅니다. 마지막 순례를 갔다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이제 저 베드로 성당 위에서 보면 저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오벨리스크는 30m에서 제일 작은 것은 6m까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폴로 광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 동판화죠. 동판화를 그린 사람은 전에 한번 그 3주차인가 아마 이 얘기할 때 1700년대 로마에 수많은 그 여행객들이 오죠. 여행객들을 일컬어서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랜드 투어를 왔을 때 사람들이 로마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사가는데 그림은 한정적인 그런 수요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판화를 그려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라네지입니다. 피라네지가 그린 포폴로 광장입니다. 자, 이 포폴로 광장에 오벨리스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날 이제 이런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여행 성수철에 가면 이 베드로 성당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보질 못하죠. 자, 저 위에 돔이 있고요. 돔이 있고 돔 아래에 닷집이 있습니다. 닷집, 지붕이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자, 그 닷집을 네 개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 공간을 발다키노라고 부릅니다. 자, 발다키노로의 그 모습을 보면 기둥이 꿈틀꿈틀하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기둥을 보게 되면 역동적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오다에 충실한 그런 기둥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이 발다키노를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베르니니입니다. 베르니니가 디자인했을 때 이것을 청동으로 만들 때 엄청난 분량의 청동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 성당을 짓는 사람들이 어디서 청동을 가져오느냐. 자, 지금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판테온입니다. 청동을 구할 수 없자 이 판테온에 이 들어가는 입구, 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여덟 개의 기둥이 쭉 서 있습니다만 요 입구의 천정이 마감이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동을 다 뜯어서 저 발다키노를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동은 발다키노, 저 천정입니다. 지금 가면 저렇게 청동이 뜯어진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자, 발다키노를 만들고요. 발다키노 옆에다가 네 개의 조각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조각물들이 보이게 되죠. 이 조각물이 이제 창을 들고 있는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아마 이 롱기누스가 로마 병사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마지막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르죠. 찔렀을 때 순간 눈이 멉니다. 그때 그 예수의 피를 맞아서 나중에 눈을 떠서 기독교인이 된 뭐 이런 스토리가 담긴 이 롱기누스의 그 창을 보면 저 조각을 보게 되면 손을 갖다 펼치고 있죠. 다시 자. 자, 롱기누스 이게 이제 요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면 바로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 산마르코 성당 2층에 수도사의 방에 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임을 확인하는. 그런데 베르니니가 그린, 베르니니가 조각한 조각은 다르죠. 자, 이겁니다. 이 조각을 조금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옷에 주름이 있죠. 조각물들을 보게 되면 이 주름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들레지라는 철학가가 바로크 예술을 얘기하면서 주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죠. 자, 바로크 조각은 클라이맥스의 예술이다. 바람이 불 때 옷자락이 펄럭이는 바로 그 순간을 갖다가 베르니니가 돌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돌로 이렇게 옷주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바로크 조각의 옷주름과 그리스 시대의 옷주름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명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루브르 미술관 그리스 조각에 전시된 그 조각입니다. 자, 여기 조각을 보면 옷주름이 같이 일어나죠. 이런 옷주름을 일컬어서 어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죠? 이렇게 정연한데 이 조각을 보면 펄렁이죠. 바로 바로크 예술은 극적인 순간의 예술이고 그리고 복잡성의 예술이다. 역동적이다. 이런 특징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카트를 한번 보죠. 자, 요 조각은 조금 그 시대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각은 1800년대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신고전주의 시대 조각가 판니니의 조각인데요. 아, 판니니가 아니라 다른 조각가인데요. 이 조각을 보면 이 조각을 신고전주의 조각가라고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주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질서정연함이 고전주의 예술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바로크는 역동적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동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각이 바로 지금 보는 두 개의 조각이다. 두 개의 조각은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비드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 청년 그 다윗을 주제로 이 조각품을 만들었죠. 자,
미켈란젤로가 1510년도에 조각한 다비드상, 그 다음에 1640년 정도에 조각한 베르니니의 다비드, 똑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르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베르니니가 조각한 이 조각을 보면 입을 꽉 물고 눈은 불아리고 멀리 던지기 위해서 힘있게 던지기 위해서 몸을 뒤로 빼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자, 정적인 세계와 동적인 세계, 이런 모습들을 한눈에 여기서 바라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의 표정 역시 드러나 있죠. 않죠. 감정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 자, 여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 로마에 있는 보르게스 미술관입니다. 보르게스 공원의 이제 한가운데 보르게스 가문이 이제 컬렉션했던 이런 주택과 대저택과 이제 컬렉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보르게스 미술관은 항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만 이제 그 사전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 보르게스 미술관을 찾는 이유가 베르니니의 조각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베르니니의 메인 조각들이 전시 공간 가운데에 있고 주변에는 엑스트라처럼 다른 예술 작품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베르니니의 그 돌로 된 조각에 그 현혹된 나머지 다른 조각과의 이런 그 작품의 위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에 가장 대표적인 방금 전에 봤던 다비드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베르니니의 이 다비드상을 보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로 조각품을 바라다 볼 때마다 다 뷰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조각을 보면 물론 앞뒤에 얼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또 이렇게 측면 모습이 비슷한데 사방 어느 각도를 보든지 뷰가 다 틀리다, 동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을 뒤로 빼고 있고요. 자, 얼굴의 표정. 자, 뒤로 그 몸을 빼서 관성의 법칙을 위해서 멀리 던지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저 뒤에 흐릿하게 뒤에 조각 작품이 하나 여기 보입니다. 자, 이 작품 볼까요? 자, 이 작품 역시 베르니니의 조각이고 정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페르세포네의 강탈이라는 작품이죠. 자, 이 그 바로크 시대의 조각은 꼭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처럼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서로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 때 있었던 예술품 혹은 조각을 갖다가 운동을 시키면 바로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끄집어내서 운동을 시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자, 이 조각 작품을 자세히 봅니다. 이 조각 작품. 페르세포네가 이제 강탈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비네 여인의 약탈처럼 강탈을 당할 때의 저 비명을 지르는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고 저항하려는 손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열린 상태로 있습니다. 자,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너무나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자, 여기에 돌로 만든 작품이지만 여기에 눈물이 탁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정말 베르니니야말로 바로크가 낳은 위대한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조각 작품을 자, 강탈당할 때 이 힘센 남성이 여인의 허벅지를 쥔 모습을 보세요. 자, 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갖다 만졌을 때처럼 이런 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바로크는 감각의 예술이다. 각도의 감각적인 이런 터치가 강조된 모습을 이 그 베르니니의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르게스 미술관에서 베르니니의 조각을 보면 이 같은 전시 공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작품들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격을 느끼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페르스포네의 강탈. 야, 옆에 이제 그 보르게스 미술관의 사이드에 이 조각이 있습니다. 자, 옷자락을 보면 확연하게 이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켈만이라는 위대한 독일의 예술가가 그리스 예술을 고요한 단순과 이대한 고요라고 얘기했죠. 고요하고 단순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르니는 위대한 천재고 또 유로화로 그 통일되기 전에 이탈리아 리라에도 이렇게 포함됐던 자,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나오는 성 데레사 수녀의 범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성 데레사 수녀가 가슴을 쥐고 입을 탁 벌리고 있죠. 스페인의 성녀 데레사 수녀가 꿈을 꿉니다. 황금 화살을 든 천사가 내려와서 데레사 수녀의 가슴을 내리찍죠. 내리찍을 때 그 심장행으로 전달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은총이 나의 몸에 내렸다는 그 법렬, 환희에 휩싸인 이 모습을 베르니니가 조각을 해서 이 조각작품을 그냥 미술관에 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 놓은 거냐? 교회, 재단, 측면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데레사 수녀가 느꼈던 그 법렬의 순간처럼 나도 가톨릭 세계에 빠지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추구했던 목표고 그것들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베르니니가 그중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을 만나러 가봅니다. 이 조각은 미술 전시장에 있는 작품이 아니죠. 자, 지금 자 로마의 지도입니다. 로마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기차역이 있죠. 이 기차역이 바로 테르미니역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테르미니역에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테르미니역에서 걸으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데레사 수녀의 법렬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도로를 쭉 내려오면 바로 아까 봤던 그 라파엘로의 그 포로나니라 그림이 있는 베르니니 내셔널 국립 갤러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저 그 방금 전에 데레사 수녀를 만나러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쭉 와서 리퍼블리카 광장을 지나서 여기 사거리에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산타 마리아 빅토리아 성당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에 있는 성당처럼 교회 앞에 성모 마리아, 산타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산타 마리아 빅토리아 성당입니다. 말 좀 이상하죠. 왜 빅토리아가 붙었을까? 그 요 성당 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 사거리에 여기에 산타 마리아 빅토리아 성당입니다. 빅토리아 성당 내부로 계단을 타고 이제 들어가 보죠. 여기 이제 산타 마리아 빅토리아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 제단이 있고요. 제단 상부에 이렇게 여기 아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좀 더 확대된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아, 요거네요. 자, 자세히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안 나옵니다만 여기가 이게 전투 장면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백산 전투. 그 영어로는 화이트 마운틴 전투입니다. 바로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각 지역마다 치열하게 카톨릭 군대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싸우죠. 30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 체코와 오늘날 저 독일 이쪽에 바로 그 파운트 마운틴 아마 산이 아마 백색 저기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카톨릭 군대하고 프로테스탄트 군대가 싸우는데 카톨릭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저 화이트 마운틴 백산 전투에서 카톨릭이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이미지가 이 성당에 내재되어 있고 이제 그런 여기 보면 이제 그 빅토리아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제단 옆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오페라의 이런 그 측면에 있는 그 좌석처럼 여기에 기둥 네 개에 여기에 베르니니의 성 데레자 수녀의 범열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올려다보고 있죠. 자, 이 조각. 자, 이 데레자 수녀가 겪었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 조각. 자, 이 베르니니의 천재 이 범열의 순간에 입을 벌리고 있고 눈을 치켜시 감고 있는 이 입술의 이 모습. 그야말로 대리석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감각의 세계, 바로크의 극치를 볼 수가 있다. 바로크는 클라이맥스의 예술이다. 천사가 내린 황금 화살을 맞았을 때그 바로 그 모습을 포착하면서 클라이맥스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종교적 공간에 세팅시킴으로 해서 가톨릭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끔 하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로마의 관문, 로마로 들어가는 포폴로 광장입니다. 자, 포폴로 광장에 가보게 되면 요 게이트 있는데요. 옆에 여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요 성당이 포폴로 성당인데요. 요 포폴로 성당을 들어가 보면 이제 베르니 조각에서 베르니니만큼 회화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을 찾아가 봅니다. 이 포폴로 광장의 성당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이 그 성당 이름이 바실리카 산타 마리아 드 포폴로드레 있죠. 자, 바실리카라는 말이 꼭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내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교회 표면이 조금 독특하죠, 그죠? 가운데 네이브가 있고요. 요 아이디 있고, 요 끝에 9번과 10번.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요 9번만 빨리빨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앙 제단에는 이 중세에 이런 지오토가 그린 것 같은 이러한 그 성모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사이드에 있는 저 9번, 10번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좀 더 권위 있는 귀족이나 상인 계급들이 제단 옆에다가 개인 가문의 그 예배당을 소체풀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아이를 따라서 쭉 그 직진을 하게 되면 저 10번 그 요 예배당과 만납니다. 예배당 가운데 회화가 보이는데요. 요 회화는 주인공, 바로 바로크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라 양 사이드에 있는 요게 누구의 작품이냐? 까라바지오의 작품입니다. 까라바지오의 두 개의 그 그림이 요 채플 양 사이드에 걸려 있습니다. 미술사 책에 보게 되면 까라바지오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 여기다가 동전 넣는 데가 있어서 동전을 그 일류를 탁 두면 한 30초 동안 딱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이제 남이 누울 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관리인이 와서 절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그 있는데 저 그 중에서 한 그림만 조금 보죠. 자, 이게 바로 바울의 개종이라는 그 말에 떨어진 이 바울이 그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이 그림을 까라바지오가 그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어둠과 밝음의 콘트라스트가 생기죠. 야, 까라바지오는 1600년 전부터 이제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우리가 명료한 그 명암에 대비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야말로 미술사에 있어서 명암을 개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명암법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바로 30년 전에 활동했던 까라바지오로부터 배운 거죠. 까라바지오는 사실 1900년대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그 이 바로크 시대의 회화를 연구하는 21살짜리 한 학생이 이 까라바지오의 작품 한 40, 50개를 놓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죽은 지 400년 후에야 빛을 보게 된 이 까라바지오. 까라바지오 없이는 바로크를 해석할 수 없었다 할 정도로 유명하죠. 자, 이 까라바지오. 자, 1571년도에 태어나서 바로크로
접어드는 1610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까라보제의 대표적인 작품 메두사죠. 자, 고래곤 자매. 바로 이제 그 얼굴이 흉측하고 뱀의 올로 머리가 바뀌고 이 메두사의 고래곤 자매 얼굴을 보면 돌로 굳게 만드는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만나러 가봅니다. 자, 여기가 우피치 미술관이죠. 자, 우피치 미술관에 딱 가게 되면 까라바지오의 작품을 보게 되면 다른 작품들이 시들해집니다. 마치 저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자, 저렇게 원형으로 된 그 둥그스러운 방패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고래곤 자매 메두사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아테네한테 그 잘린 메두사의 얼굴을 받쳐서 그것을 방패에 붙이고 다녀서 전쟁에 가면서 다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만 저 모습입니다. 자, 이 극적인 목이 잘리는 순간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있죠. 입은 딱 벌리고 있죠. 역시 클라이맥스의 그 감각적인 세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자, 그 옆 공간에 역시 까라바지오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자, 바쿠스라는 작품인데요. 저 바쿠스 작품을 보죠. 자, 저 바쿠스. 술의 신이죠. 머리에는 포도나무로 월계관처럼 쓰고 있습니다. 손에 포도주를 쥐고 있죠. 자, 자세히 봅니다. 자, 포도주를 쥐고 있는데, 포도주를 쥔 손을 보면 손톱에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자, 이게 예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르네상스의 예술의 본질은 뭐냐면 진선미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만 그립니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딱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만 그리는 거죠. 그리스 조각가가 가장 이상적인 몸을 조각품으로 만들 것처럼 이상화시키는데 지금 까라바지오는 본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과일 바구니 자세히 보면 과일이 다 썩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정물을 그렸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그렸겠죠. 포도나무 다 시들었습니다. 추한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거꾸로 1800년대 나는 천사를 그리느니 차라리 튤립 한 송이를 그리겠다고 선언한 꾸르베의 선언과 마찬가지 리얼리즘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변화가 바로 이 그 까라바지오의 그림에 있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 가시면 이 그 까라바지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격이 역시 다르다. 바로크하면 조각의 베르니니, 회화에는 까라바지오. 까라바지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그 예술의 본고장은 로마였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많은 네덜란드의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유학을 와서 까라바지오의 작품을 배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까라바지오 학파라는 것이 있었을 정도로 자, 이런 모습을, 자, 바로 이러한 시들고 병들고 얼굴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 마치 마약을 한 것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장면들을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자, 이 까라바지오가 미술사에서의 크게 공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구도죠. 그리고 빛이 대각선으로 유입됩니다. 이 작품도 어디에 있느냐면 판테온 근처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위한 교회의 그 소채플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까라바지오의 이 대각선 구도. 자,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은 30년 후에 그려집니다. 렘브란트의 이런 기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까라바지오에서 나왔다. 자,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역시 대각선 구도고요. 자, 이런 대각선 구도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의 조명의 분포는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좌우대칭에. 지금 보면 이게 라펠로의 그림인데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르네상스 예술의 본질은 뭐냐? 형식미다. 형식미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화입니다. 균형. 균형은 어디서 나오느냐? 좌우대칭에서 나오죠. 그래서 꼭 라펠로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건물을 그릴 때 꼭 가운데에 개구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좌우 똑같아요. 세 명씩 똑같이 나눕니다. 빛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등분포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 바로크는 역동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2, 3분만 더 진행을 하죠. 자, 이 그림은 바로크가 지나가고 로코코가 등장하게 되는데 로코코의 위대한 화가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시의 와토, 프라고 나르를 꼽죠. 프라고 나르의 빗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남자가 빗장을 잠그고 있습니다. 여인을 붙들고 있죠. 잠그고 뭘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빛은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들어오죠. 이러한 자 그리고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베니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틴토레토의 저 최후의 만찬하고 지금 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최후의 만찬은 똑같은 주제인데 이 투시도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틀리냐?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소점은 원근법은 반드시 소실점이 있는데요. 예수의 이마에서 모든 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의 소점은 어디냐? 바로 그림 바깥에 저 위에 있습니다. 역동적이죠. 좌우대칭의 조화를 이루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예술과 바로크 예술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오늘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이 오늘은 주로 라파엘로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 마리아의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으로 있고 여기에 사람들도 거의 양쪽으로 똑같이 배분이 됩니다. 소점은 요 그 건물의 가운데 창문에서 전부 다 나와요. 좌우대칭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이건 루벤스의 작품인데 배경이 단순하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다. 아까 우리가 일제수교회의 천장화를 봤을 때 천장의 면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크 예술은 훗날 이그러진 진주에서 그 단어를 따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이 신체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울퉁불퉁하죠. 터질 듯합니다. 바로크라는 단어가 나오기엔 특징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뭐 다 끝내질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바로크는 역동적이다. 움직임이 강하다. 대각선 구도다. 그 다음에 복잡하다. 이런 특징들이 건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